네, 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 대리입니다. 예, 저희 주 제품인 MVR,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파일, 두 번째 그 이미지 파일을 USB 저장 매체에 넣어주는 프로그램, 세 번째 설치용 USB,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엠스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예, 주소가 엠스톤.com. 예, 상단에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펌웨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받고자 하는 장비, MVR. 예, MVR. 이제 버전 및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2020년 10월 21일. 최신 MVR 펌웨어입니다. 예, ISO 설치 파일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예,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다운로드 위치는 한글이 포함되지 않는 경로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 MVR 펌웨어 이미지 파일이 다운로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USB 저장 매체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선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Win32 디스크 이미지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요. 예, 이미지 파일. 방금 저희가 다운받았던 MVR 이미지 파일 경로를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예, 파일 형식을 모두 보기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이 MVR 이미지 활성화됩니다. 예, 이미지 파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이미지 파일을 굽기 위한 USB 장치입니다. 예,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이 USB 장치에 구워지게 됩니다. 예,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파일이 USB에 모두 구워졌습니다. 예, 완료가 된 창이고요. 이제 이 USB 장치 해제해 주시고요. 이 USB를 가지고 MVR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VR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제 모델명과 버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상단에 보시면은 예, 128채널 그리고 2020년 9월 25일자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설치용 USB를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MVR USB 포트에 꼽아 주시고요. 이제 이 USB로 부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스 모드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VR 전원을 켜 주시고요. 델레트 키를 연타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이오스 모드에 진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구운 USB를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MVR 날짜 인스톨레이션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인스톨 MVR 시스템에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설치할 드라이브 선택창입니다. 저장용으로 장착된 하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돔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현재 사용 중인 MVR의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그 선택하는 창입니다. 노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공장 초기화가 되고요. 예스를 누르면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저장된 MVR 계정을 유지할 것인지. 노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로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S 눌러주시고요. 예, 이거는 설치하실 모델을 선택하는 창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모델을 만약에 선택하신 경우에는 라이센스 정보가 사라지게 되면서 설치 완료 후 라이센스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이건 128채널 MVR입니다. 오케이 눌러 주시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팅용 USB 장치 제거해 주시고요. 예, 리부팅 후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VR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제 모니터 상단에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2020년 9월 25일자 버전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20년 10월 21일자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